이데일리 TV입니다. 대덕전자, 선진, 세아제강제주, 현대엘리베이, 네이버, 그리고 후성, SD바이오센서까지 올렸네요. 한국경제TV는 한글과 컴퓨터, 서울옵션, 코인테크, 넷마블, 원익P&E, 대덕전자, 시너지 이노베이션, 상신 EDP까지 선정을 했습니다. 매일경제TV입니다. SNS텍, 대덕전자, 엔지캠 생명과학, 현대중공업제주, 나무기술, 이녹스첨단소재 첨보까지 선정했네요. 마지막 MTN입니다. 아이마켓코리아, 파미셀, SD바이오센서, KB금융, 나스미디어, DI, SNS텍까지 올렸네요. 네, 오늘은 어떤 종목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먼저 얘기를 하기 전에 내일 옵션 만기일인데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거의 한 5일 가까이 기간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니까 그렇죠.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던데 어제도 보니까 한 1조 원 넘게 개인만 코스피에서 매수를 했죠. 근데 요즘 보면 개인분들이 고수인 것 같아요. 예. 뭐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마찬가지 1월 달에 제가 이제 이데일리 TV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그때도 사실은 저희가 삼성전자 매도를 96,000원 이상 90,000원대 권유를 해드리면서 그래도 종합주가 지수는 계속 우상향하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렸는데 모든 종목들 중에서 굉장히 강한 종목군들이 한 52주 신고가를 계속 내고 있고 거기다가 뭐 작년 정말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때보다 더 나쁜 그런 수치들을 보면 굉장히 안 좋죠. 왜냐하면 2차 세계대전 때보다도 인구도 많고 여러 가지 이슈도 많았었는데 근데 계속 보면은 꾸준히 뭐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괜찮은 종목들을 매수해서 갖고 가시는 좋고요.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좀 있습니다만 걱정하지 마시고 좋은 종목이라면 좀 갖고 가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52주 신고가에 호실적 나온 종목들 많으니까 그 안에서 우리 또 골라봐야겠죠. 네, 그렇죠. 오늘 첫 번째 종목은 네이버를 보고 왔습니다. 네이버요. 자, 네이버는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 플랫폼에 대표하는 종목이죠. 얼마 전에 뭐 카카오가 상승을 하면서 네이버가 코스피에 3위 자리를 내주고 네이버냐 카카오냐라고 해서 서로 경쟁을 붙었는데 카카오가 조금 조정하면서 네이버가 다시 이제 3위로 올라왔죠. 시가총액이.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 설명할 필요는 없고 여러분들이 뭐 잘 아시는 플랫폼의 왕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또 얼마 전에 발표를 났었죠. 그제까지 이틀 전까지 월요일까지 카페24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어제만 좀 조정을 했습니다만 왜 그러냐면 이 회사의 카페24의 지분을 인수했다라고 발표를 했죠. 플랫폼 기업인 네이버가 앞으로 글로벌에 쉽게 얘기해서 이제 전자상거래 위주로 거래를 하기 위해서 카페24 지분을 한 41,300원에 332만 주를 취득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한 14% 이상, 15% 가까이 지분을 취득을 했는데요. 네이버가 이렇게 카페24의 지분을 취득한 이유는 앞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말씀드렸던 전자상거래 진출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회사는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 그 글로벌 또는 전자상거래 플랫폼 중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회사 중에 하나죠. 그리고 VC 역할을 하면서도 좋은 기업들을 많이 키워내고 있는데 근데 실적은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올해 1분기, 2분기 실적 보면 2분기에도 얼마 전에 이제 나온 내용을 보니까 적자를 이루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발표된 내용을 보니까 한 1분기 이어서 2분기도 29억 정도 1분기 6억 9,500만 원에서 적자에서 확대되면서 거의 한 5배 가까이 늘었는데 제가 보기에 이게 악재라고 보시면 좀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네이버처럼 글로벌에 강한 그런 기업과 함께 이 카페24가 앞으로 글로벌 전자상거래에 같이 협업을 하면은 좋은 시너지가 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것들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관심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네이버 오늘 차트 주가를 보면은 지난 7월 26일 46만 5천 원 신고가를 찍고 조정을 참 잘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주가 흐름을 보면은 어느 정도 이제 상승을 하다가 일반적으로 조정을 조금 하는데요. 조정하는 기간도 42만 원 정도 좋았었죠. 근데 오늘 또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정도 한 15,000원 정도만 또 깎아준다면 한 43만 원 정도 매수 여유 있어 보여지고요. 지금 이제 현재 상장일의 신고가를 연봉으로 보시도 아시겠지만 상장일의 신고가를 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매물대 벽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50만 원대는 갈 것 같고요. 50만 원에 도달하면은
투자 금액을 50% 정도 줄였다가 나머지를 중장기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39만 원 이탈하면 조정이 더 올 수 있기 때문에 39만 원은 여러분 손절 라인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4거래일 연속 외국인의 순매수도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장에서도 좀 순매수 들어오는 걸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가는 좀 혼조세예요. 0.22% 눌림목 나오면서 44만 5,500원대인데 그래도 목표가는 50만 원 선까지도 제시를 해주셨네요. 3위 네이버가 굳건히 지키고요. 지금 4위 5위 싸움이네요. 그렇지.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카카오의 경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확인하시고요. 두 번째 종목 넘어갑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또 워드 프로세스 회사죠. 한글과 컴퓨터입니다. 자, 이 회사는 8월 2일 날 발표를 했었죠. 원래 이제 김상철 회장이 장녀 김현수 한컴의 총괄 부사장이 드디어 8월 2일 날 신임 대표로 이사로 선임이 됐습니다. 김 신임 대표는 김상철 회장의 장녀로 보통 이제 외국에서 공부를 하고 왔는데 M&A를 전문으로 하고 있고요. 미래전략과 함께 신사업을 담당하는 총괄 대표의 미래전략 총괄로 선임이 됐죠. 그날 변성준 기존 대표가 발표를 한 내용을 보니까 그룹 운영을 총괄을 하면서 기존 사업을 재편을 하고 앞으로 다가올 신사업 먹거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는 내용을 발표를 했는데 어제 또 좋은 이슈가 하나 나왔죠. NHN과 함께 클라우드 사업을 진행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NHN은 스마트웍스라고 하는 SaaS, 보통 이제 서비스형 소프트웨어를 하고 있는데요. 그 플랫폼인 두 에어와 함께 한글과 컴퓨터의 그 결합을 하면서 한 달에 얼마 정도를 내든지 또는 1년에 얼마 정도를 내고 유료로 하고 하면서 그 소프트웨어를 쓸 수 있는 구독형을 서비스를 진행을 한 예정입니다. 한컴은 이를 통해서 문서 솔루션뿐만 아니라 기존에는 이제 오프라인 쪽에서 많이 운영을 했었는데 점차적으로 온라인 서비스를 많이 진출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SaaS뿐만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경험이 많은 김선인 대표의 전략적 의지로 말씀드렸던 온라인 클라우드 기업으로 변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앞으로 규칙이 주목되는 그런 기업이죠. 오늘 주가가 좀 급등을 좀 했다가 좀 잠깐 눌러놓고 있는데 주가 차트 괜찮은 것 같습니다. 조금 이제 조정이 조금 오겠죠. 왜냐하면 신고가를 오늘 28,200원 냈기 때문에 한 24,000원 정도는 충분히 들어옵니다. 그래서 매수 가격은 한 24,000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회사도 지금 52주 신고가 이후에 매물대가 좀 있긴 합니다만 한 3만 원까지는 충분히 갈 것 같아요. 중장기 보시는 분들은 3만 원 도달을 하면 절반 정도 매도하시고 나머지는 갖고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절 라인은 22,000원. 22,000원 라인이 지금 하단배였는데 돌파 이탈을 하면 더 조정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22,000원 정도 여러분 지지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제 장에서 클라우드 사업 확대 소식에 또 상승하는 흐름을 나타냈었는데요. 오늘은 뭐 장 중에 잠시 반짝 상승하는 탄력 나타내긴 했지만 계속해서 파란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한 3% 가까이 빠지고 있는 흐름이고요. 매수하신다면 한 24만 원 선으로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글과 컴퓨터 알아봤고요. 다음 종목은요? 다음 종목은 또 게임 업체 대장은 아닌데 한 2, 3등을 하고 있는 넷마블이죠. 넷마블요. 여러분 뭐 잘 아시겠지만 실적 기대주고요. 이 회사가 또 중요한 게 얼마 전에 또 발표한 내용이 큰 이슈가 좀 됐었습니다. 시장에서. 왜냐하면 차세대 성장 동력을 내기 위해서 그동안 지난 그 8월 6일이죠. 지난주 금요일 날 카카오뱅크가 상장을 했는데요. 이 카카오뱅크의 지분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장했던 날 금요일 날 상한가를 기록을 하고 월요일까지 거의 뭐 따상 정도죠. 급등을 했다가 화요일 날 10% 가까이 조정을 했는데 가만 보니까 어제 나온 발표를 보니까요. 넷마블이 가지고 있던 지분을 장내 매도했다라고 발표를 했네요. 한 600만 주 정도 되는 그런 보유 지분을 매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전체 가지고 있던 지분을 다 매도한 게 아니고요. 2016년도에 한 440억 정도를 투자를 해서 전체 한 3.74% 정도의 지분을 갖고 있는데 어제 그 매도를 하고 아직까지 한 1.8% 정도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매각대금으로 장내에서 매도를 해서 매각대금으로 거의 한 금액이 한 4,302억 정도를 회수를 했는데 가만 보세요. 440억을 투자를 해서 2016년도에 한 5년 만에 지금 거의 한 9.8배, 10배 가까운 수익을 냈죠. 와, 정말 대박이 아닐까 싶습니다. 넷매물이 10배 정도 차익을 실현하고 여러 가지 분석이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더 좋은 사업이나 또는
이렇게 성장성 있는 기업에 베팅을 하기 위해서 준비가 하고 있는 과정이 아니냐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앞으로도 원래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고기도 먹어본 놈이 고기 맛을 안다고 투자를 해서 성공했던 기업들은 앞으로도 성공할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자, 매수가격 오늘은 한 2천 원 정도 플러스인데 충분히 한 13만 원 정도까지는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는 한 13만 원 정도 보시면 되고요. 목표는 20만 원, 목표가 도달 시에 50% 비중 축소하시고요. 손절 라인은 11만 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넷마블 이 카카오뱅크 주식 매도한 거에 있어서 소셜 카지노 업체죠. 이 스피넥스 인쇄 쓸 것이다. 뭐 이런 분석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주가는 좀 답보 상태에 이르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오늘장에서 1%대 강세 흐름 나타내고 있고요. 13만 7천 원대 흐름인데 자, 어쨌든 성장 동력을 갖고 있다. 이런 긍정적인 흐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는 한 20만 원 선으로 제시를 해주셨네요. 자, 그럼 계속해서 대표님, 예. 제일 중요한 시간이죠. 그렇죠. 제일 네, 중요한 어떤 시간이죠. 관심주를 볼까요? 네.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봐야 될 게 한 2, 3년 정도 미래를 내다보고 또 투자하실 기업 한번 가지고 나왔습니다. 얼마 전에 좀 악재가 나왔죠. 매번 지난주에도 여러분 JYP 악재다라고 했는데 추천드리고 20% 이상 급등을 했죠. 네, 그다음 날 바로. 그런데 오늘 또 그런 종목인데요. 네, 조선주에 특히 이제 중소형 조선주를 내 대장인 현대미포조선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현대미포조선이 2, 4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얼마 전에 실적이 굉장히 안 좋다라는 발표와 함께 급락을 했죠. 지난 5월 11일 9만 7천 원 대비 지금 막 7만 원대까지 떨어져서 거의 한 2만 원, 3만 원 가까이 좀 떨어졌는데 왜 그런가 하고 분석을 해보니까 이 회사는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현대중공업의 자회사입니다. 보통 이제 유조선들, PC선, BC선 또는 LPG선이나 PCTC선을 만드는 그런 회사인데요. 이 회사가 2, 4분기 때 발표한 내용이 적잖은 이유가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너무 이제 많은 글로벌 해운업사들이 전부 다 이제 발주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지금 철강재들이 들어가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철강 업체들의 후판 가격에 바로 후판 업체 들어가는 그 가격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제 그 계약을 체결하면은 보통 이제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서 많은 변수가 있기 때문에 보통 그 공사 손실 충당금이라고 해서 적금을 내놓는데 그게 한 345억 원. 그리고 말씀드렸던 관광재 가격이 올라가지고 1547억 원. 두 개 때문에 지금 많이 했는데 특히나 말씀드렸던 관광재 가격이 올라가면서 손실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이거는 일회성 비용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걸 빼고 난 다음에 적자가 얼마나 냐라고 확인해 보니까 35밖에 안 돼요. 이게 뭐 세 발의 피죠.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 이거를 악재라고 생각하시는데 악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보통 수주를 하면은 보통 한 2년 정도 거를 수주를 다 받습니다. 이번 전반기 때 수주한 목표치를 보니까 금년 한 해 동안에 35억 불 정도를 수주를 하려고 이미 준비했었는데 벌써 이미 상반기 때 36억 5천만 달러로 이미 1년치 목표치를 넘었죠. 그리고 여태까지 지금 발주해가지고 갖고 있는 내용을 보니까 54억 4천만 달러로 해서 보통 한 2년치 데이터가 넘어섰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지금은 적자에서 안 좋지만은 하반기 그리고 내년에는 엄청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악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좋은 기회라 보시면서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매수 가격은 오늘 지금 현재 보합입니다. 조금 더 떨어지면 한 7만 원 정도 매수 좋고요. 10만 원까지는 충분히 올라갑니다. 10만 원 넘어가면은 비중 50% 축소하시고 중장기 갖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 라인은 5만 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후판 가격 상승으로 조선주도 실적이 좋지 않게 나온 상황이긴 합니다만 그중에서 적자 전환했지만 가장 빠른 회복이 기대되는 종목이다. 이런 리포트들도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장에서 보합권 흐름 79,100원인데요. 매수를 하신다면 7만 원, 그리고 목표가는 10만 원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미포 조선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